12월 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곤죽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오늘 골로새서와 함께 여러분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거짓교사들을 멀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거짓교훈입니다. 거짓교훈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철학도 중요해. 믿음이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속임수로서 우리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면 미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거짓교사를 멀리해야 되고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실한 목사가 있어요. 진짜 목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나가요. 근데 그런 말씀을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그걸 왜 증거해? 그보다 뭔가 특별한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설교가 되어졌고 2000년 동안 주회와 주석이 되어져 왔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특별한 것을 주기하기보다는요, 뭐 어떻게 해요?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담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게 뭐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은 얘기해 뭡니까? 예수님보다도 천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뭐에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 철학, 세상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영적인 세례, 영적인 불세례. 그래서 우리가 받고 충만하게 뭐합니까? 오늘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십자가가 나를 완전한 속죄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무화시키는 것이고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에 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늘을 붙잡아야 합니다. 즐거우세요. 십자가의 그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세요. 십자가의 그늘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엉 울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늘 앞에 뭐합니까? 부어잡고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부어잡고 울기보다는 예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십자가, 율법을 무효화시켰던 것,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영,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까요? 세상의 소문보다는요, 복음을 듣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문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는 뭐요? 복음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요, 세상의 소리보다는 복음에 외치는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외침 속에 우리가 뭐합니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요, 세상의 소문보다 복음의 소문을 듣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뭐합니까?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요, 여러분들 꼭 교회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새롭게 거듭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서서 세상의 소문보다는 복음의 소문을 듣고 그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물러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교세에 아버지 청소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처럼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복음의 소문을 듣고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담교회 제가복센터 작은 도서관 윤슬 목사 저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리 장로님 김경신 기한 성도님 우리 지원자매 오늘 수술받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